정말 간만에 완성작 내놓습니다. 모데로이드의 자이언트 로봇. 아, 정말 끝내주는 애니메이션이죠. 40대 이상을 위한 열혈 거대 로봇 메카입니다. 모데로이드의 이 자이언트 로봇은 여러 가지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품입니다. 분할성과 접합성이 너무 많고, 70년대에서 80년대 그런 그 설계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로봇이기 때문에, 이게 지금 제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일단 접합선 수정이 너무 어려운 곳에 있고, 그 풀도색 모델러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. 그러나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멋진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데로이드 제품들이 이게 만들 때는 정말 힘든데 완성하고 나면 프로포션은 좋은 것 같아요. 또 모데로이드 자이언트 로봇의 특징이 이렇게 주인공 피규어가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쿠사마 다이사쿠하고 그 다음에 긴레이가 들어가 있는데, 쿠사마 다이사쿠는 괜찮았는데 긴레이는 그 설명서대로 만들었는데 이 지금 얼굴하고 눈 데칼하고 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이게 굉장히 대단한 미인인데 미인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.